인류에게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지식의 대부분은 과거의 달 탐사에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 유인 달 탐사 재개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JAXA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견을 이뤘다. 무려 달의 지하에 초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JAXA 위 역사적 발견, 그 자세한 내용. 2017년 10월 18일 JAXA 위 발표에 따르면 공동의 존재는 일본의 달 탐사 위성 카쿠야 위 관측 자료에서 밝혀졌다. 깊이 약 50m, 폭 약 100m, 그리고 전장 약 50km에 달하는 장대한 공간은 달의 안면에 있는 마리우스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2009년에 카쿠야가 촬영한 달 표면 사진에 의해 직경 50m 위 거대한 세로 구멍이 발견됐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지하의 거대한 공간으로의 입구였다는 것이다. 대기가 없는 달의 지표면에서는 밤낮의 온도차가 300도에 달해 대량의 방사선도 쏟아지고 있지만 공동 내부에서는 그 영향이 억제되기 때문에 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인류가 깊은 우주, 딥스페이스, 위 유인 탐사에 내보내는 경우 그 거점은 달에 구축하는 편이 효율이 좋다고 이미 미국 정부도 그 방침을 굳히고 있다. 즉 이번 JAXA 위 발견에 의해 화성의 유인 탐사를 비롯한 인류의 우주 진출에 한층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말할 것이다. 오컬트계의 상식 달 공동설이 드디어 입증된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이번에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JAXA 위 발견에 대해 한결같이 놀라움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언젠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을 오컬트계에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은 예상 범위 내에 연구성과였던 것이다. 원래 오컬트계에서 달의 내부가 비었다, 즉 중공 구조로 되어 있다는 달 공동설은 이미 상식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단순한 공상 가설 등이 아니라 많은 천문학자와 나사 위 연구원들도 과학적인 논증을 동반한 이론으로 지지해온 것이다. 과거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밀도 5.5g 입방센티미터에 대해서 달의 평균 밀도는 3.34g 입방센티미터, 이것은 지구형 천체로서는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가볍다. 또한 1969년에 나사가 실시한 달의 지진 조사에서는 그 진동이 1시간 동안 계속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나사 위 연구자에 따르면 다른 거대한 종처럼 진동뿐만 아니라 마치 가운데에 유압 댐퍼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흔들렸다 고 말했다. 이러한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달의 중공 구조를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달이 공동으로 된 진짜 이유란 무엇인가? UFO 연구가가 달의 비밀을 완전히 노출. 타케모토 류 선생님, 드디어 달에 공동이 있다는 사실을 인류는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상한 달이라는 천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타케모토, 달은 지구의 위성이면서 내부를 크게 개조한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안의 거대한 공간에는 다양한 별에서 온 100개 이상의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레이도 렙틸리안도 플레이아데스 성인도 시리우스 성인도, 즉 달의 정제는 한마디로 우주선 지구호가 아닌 스페이스십 더문의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타케모토, 물론 이 이야기는 어엿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UFO 관련 기밀정보의 공개 추진 운동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진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스클로저 군과 정부의 증인들에 의해 폭로된 현대사의 최대의 비밀, 내추럴 스피릿에도 있지만 달에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일종인 토르 화이트, 외모는 백인 거의 같지만 신장은 2m를 넘는 거대한 외계인들은 정기적으로 지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선발한 미국 군인을 모으면 그들을 달에 데려가고 진실을 보인 후 오전 중에 지구에 돌려보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타케모토, 달에 끌려가 진실을 본 군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진심으로 감사 감동하여 토르 화이트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그러자 토르 화이트는 군인들에게 티타늄과 지구인의 옷 위 제공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티타늄은 매우 귀중한 광물이기 때문에 고급 기술을 가진 외계 지적 생명체가 갖고 싶어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구인의 옷도 갖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토르 화이트들의 모성에는 사파리 파크 같은 시설이 있으며 결정된 숫자의 지구인이 마치 동물처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인이 구경거리로 전시되어 있다네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옷은 즉 그 키우고 있는 인간을 위한 갈아입힐 옷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지는 죄임을 재차 통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달의 지표면을 개조하지 않고 내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택했을까요? 타케모토, 심한 밤낮의 기온차와 방사선 문제는 물론 달에는 자주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크게 올라와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공동을 발견한 JAXA는 거기에 장래의 기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구멍은 다양한 외계인에 의한 달 개조의 성과이며 그들의 지역인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과의 사이에 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타케모토, 그렇네요. 지구인이 기지를 만들려고 해도 아마 거부될 것입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아직도 극소수의 지구인으로 제한되니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협정이나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번 발견으로 지구인은 달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버렸다는 것이 되네요. 타케모토, 그러나 향후 전술한 바와 같이 지구인이 달의 기지를 구축하거나 더 이상 비밀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래 유인 달 탐사가 4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아폴로 계획에서 달의 비밀에 닿아버려 더 이상 인류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다른 외계인들에 의해 지구의 관측 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우주선이었던 것 같다. 이 진실을 지구인이 제대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인가. 우리 인류는 즉시 인식을 고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 공동설을 단순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웃어버렸다. 그러나 이번 JAXA위 발견에 의해 그 터무니없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신의 이해가 미치는 범위만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만하다. 오컬트를 결코 경시하지 말라. 이렇게 현실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하기 때문이다. .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